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을의 향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본질을 직면하며 본질 변질된 것이 성령으로 변화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은 그 시선의 중심이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충만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생명으로 창조하시사 성령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충만하게 준비된 거할 곳을 창설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은 히브리어로 깐이라고 합니다. 깐. 이것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으로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 즉 이 말은 예전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 안에 있는 기쁨의 복락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답고라는 말은 네후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 보아도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가 먹기에 좋다는 말은 단순히 맛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는 뜻으로서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큼 완전한 음식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연환경을 주심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것일까요? 왜? 그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다 채워주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뭐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려는 마음이 그들로 범죄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채워주셨는데도 다 가지려가는 마음. 그래서 그들로 범죄케 하고 실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서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되지도 않을 것들을 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욕심, 허망한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면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오늘 버리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이미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선지자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은 만남의 항상 연속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도 잃고 빚도 너무 많아서 두 아들의 노예로 끌려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아주 절박한 사정을 외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막 외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삶을 쫙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그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에,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 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저는 이 집에 찾아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내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기대하세요. 선지자의 아내는요, 그제서야 자기에게 기름 한 병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름으로 놀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것들로 큰 일을 성취하십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할 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도시락.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탁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가 가진 은혜는 무엇이냐?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그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놓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모든 그릇을 빌리라고 했고 그 작은 기름으로 그 기름통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기름통에 있던 기름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꽉 채웠습니다. 이게 네 잔이 넘치는 거죠. 왕하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느니라. 아들이 그릇을 빌려오는 한 기름은 계속 차올랐고 빈 그릇이 없자 멈췄어요. 빈 그릇이 없으니까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랐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채우셨어요. 또한 그릇이 비어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크고 작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비어 있어야 한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어떠냐 작으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자존심과 욕심을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체험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마를 때 생수가 되시고 삶이 불안할 때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위로하며 치료하십니다. 연약할 때 강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구조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성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지.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명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로봇 있죠, 로봇. 로봇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떤 감정이나 감동 없이 억지로 드리고 감사도 억지로 순종도 억지로 합니다. 예배들 그 인상이 얼굴이 대단치도 않는 거예요. 그 로봇만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하라고 순종할 때 아버지 은혜 주세요. 근데 안 적기만 하지 노맨.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보던 그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악으로 판단하는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너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PC방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한 30대 남성이 그 직원에게 무려 30여 차례나 칼로 휘둘러 사망하게 만든 30분을 찌른 거예요. 칼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보았어요.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불이익이 되면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은 교회는 인간관계 속에는 갈등과 분노와 싸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바라보는 생명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생명의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 환경,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이 믿을 만해야 하고 그 대상이 올바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을 믿어야 돼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많은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가 커다란 칼을 보고 아버지 저 칼 주세요. 아버지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칼을 줍니까? 이 세상 어떤 아버지도 칼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럼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몸의 뼈와 모든 장기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갈망하는지를 아세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오늘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미국 캘리포니아 한 농장에서 한 할아버지가 차가 도난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농장에서 차를 훔친 사람은 이 방송을 듣는 대로 즉시 차를 멈추고 자수하십시오. 여러분, 왜 전국 라디오 방송국은 이 도둑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차 찾으려고? 그 이유는 이 할아버지가 농장에 있는 쥐를 잡으려고 지가 좋아하는 과자에 독극물을 발라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조수 속에 두었는데 마침 도둑이 그 차를 훔쳐간 거예요. 만약 이 도둑이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죽어요. 지잡자거다 도둑놈이 죽어. 여러분, 도둑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죄를 멀리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인정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끝입니다. 죽어요. 우리 삶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저다. 그분께 삶의 근거와 믿음을 둘 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사는 동안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선한 열매로 인생의 음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